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대한민국 아파트형 공장의 심장, 가장 많은 지식산업센터의 모임터, 어마어마한 중소기업과 IT 업체들이 몰려있는 이곳, 바로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내리면 수많은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 근처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들어가면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서 있지만 대부분 층마다 최대 10개까지 공실이 있죠.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가산디지털단지로 출퇴근을 하며 이곳에 엄청난 기업들이 있지만 더 욕심이 났는지 지식산업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죠. 결국 그러니 초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공실이 넘치는 상황이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지식산업센터들은 과거 대비 매매가격을 낮췄지만 여전히 공실이 많은 상황입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는 평당 매매가격이 2,000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1,600만 원대로 가격을 낮춘 상황이죠. 2,000만 원대일 때는 가격이 비싸도 서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지금은 가격을 낮춰도 문의조차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2020년부터 2021년 부동산 호황기에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체 투자처로 떠올랐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분양가의 70%에서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금액의 대출을 받고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퇴직금에 모든 돈을 다 들고 돈 더 벌겠다고 뛰어들었습니다. 게다가 분양권을 사고 파는데도 제한이 없죠.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와 공급 과잉 문제로 현재 공실이 다수 발생하면서 최근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상황이죠. 부동산 플래닛에 따르면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개수는 총 1,325개입니다. 2023년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거래량은 3,395건, 거래금액은 1조 4,297억 원으로 직전 연도와 비교해 33%에서 34%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진 2021년 8,287건, 3조 4,288억 원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59%, 거래액은 58%가량 급감했습니다. 안 팔린 것이죠.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아무리 매물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호황기, 대거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과잉 공급으로 인해 공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1년 한창 지식산업센터 붐이 일었을 때 새로 지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보다 경기가 안 좋고 공급이 기존 대비해서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면서 현재는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 지식산업센터는 그래도 사무실 이전 등의 수요가 있지만 입주한 지 5년이 넘은 지식산업센터들은 있던 기업들도 새 건물로 이전해서 공실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에 지식산업센터도 공실 문제를 앓고 있는데 역에서 멀어질수록 혹은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일수록 결국 공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부실에 대한 우려도 안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정부의 PF 정상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개발 사업 가운데 PF 대출 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부실 채권이나 공매로 나오면서 가격이 더 하락해 시장 침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현재 이어지고 있죠. 안 팔리는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해서 경매로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이미 전국적으로 엄청난 공급 과잉에 고금리, 경기 침체로 실질적인 지식산업센터의 수요층인 창업인구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분양 물량을 소진하고 공실을 회복하는데 앞으로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 고금리, 고분양가에 지식산업센터는 공급 과잉까지 4대 악재가 겹쳤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불안해도 가격을 낮추면 판매가 되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아무도 관심이 없죠. 경매로 넘어가도 안 팔리는 판국인데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가격이 형성되는 마이너스피 매물이 대부분입니다. 초액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2020년, 2021년 화랑기에 대규모 분양이 이뤄졌고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한 공실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간단하게 적는다면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구매한 사람은 팔리지도 않는 상품을 구매한 호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경기가 활성화되면 초분양자들이 임차인을 구하기 쉬운데 지금은 임차인이 돼야 할 중소기업들이 경기 침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일부 지식산업센터는 업종 제한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리가 개선되면, 금리가 좀 더 낮아진다면 임차 수요도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지금의 금리가 계속되는 지금은 한동안은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 보입니다. 지식산업센터만 이런가요?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호황기 투자 열풍이 일었던 각종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지식산업센터만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법원 경매에 나오는 물건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경매에서 잘 팔리면 모르겠는데 경매 시장에서도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죠. 아파트와 달리 올해 들어서도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고 공실이 늘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7일 지지옥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분기 법원 경매에 붙여진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총 236건으로 전년 동기 125건 대비 88% 폭증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경매 진행 건수는 2022년 403건에서 2023년 지난해 688건으로 70% 늘어나는 등 2년째 급증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는 더하겠죠. 임대 수익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영끌족 투자자들의 매물이 경매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0년부터 2021년 전국에서 우후죽순 분양된 대표적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전매 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구매한 사람들이 많았죠. 게다가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수요는 급감하면서 전국 곳곳의 지식산업센터에서 대규모 공실 사태가 빚어지고 있으며 거래량과 가격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기업들이 속속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를 빠져나가고 있고 이제 남은 것은 몇몇 IT 기업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업체들이 그나마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업체죠. 2020년, 2021년까지만 해도 가산 디지털 단지역 에스컬레이터에 길게 줄을 서야 했지만 이제는 그 줄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나이가 젊은 비정규직이 많은데 경기도 내에 가장 취약한 층이고 고용 보장이 확실치 않은 영향으로 보이죠. 특히 IT 업종 특성상 쉽게 이직하고 쉽게 회사가 사라지고 만들어지니 더욱 빠르게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정치권을 비롯해 온 국민의 관심사가 부동산으로 쏠려 있지만 상대적으로 산업의 핏줄인 산업단지의 빈방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르는 집값과는 대조적으로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메카인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라고 불리는 구로와 가산 디지털 단지 내에 사무실의 공실이 증가 추세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곡소리가 났지만 근근히 버티던 중소기업들마저 코로나란 카운터 펀치에 녹다운 직전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났지만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현재 가산 디지털 단지 역은 한산합니다. 거리에도 사무실이 즐비한 오피스 공간에도 북적이는 모습은 아니네요. 부동산의 분위기는 적막합니다. 입주를 위해 사무실을 찾는 손님의 발길도 없는 데다 공실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다 빠져나갔고 지금은 IT 업체 일부만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상을 받은 업체마저도 사무실을 정리할 정도로 이곳의 사정이 열악합니다. 문제는 지금 버티고 있는 업체들조차도 생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점입니다. 가산 디지털 산업 단지 내 위치한 한 의류 수출 업체는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나마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고용보조금으로 3개월을 버텼지만 해당 고용 보조금은 3개월까지 지금 되는 한시적 지원이라 끝난 이후에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일감이 없다 보니 이 업체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지원들 월급을 주고 출연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업체 직원 상당수가 비정규직 근로자이지만 그래도 이 업체는 정규직 직원을 채용해 이 정도 대우라도 해주고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기업이 버티기에는 쉽지 않죠. 마리오 아울렛을 비롯한 쇼핑몰의 상황이 안 좋습니다. 결국 이들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소기업들의 메카인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산업 생태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대출금 회수를 연기해주고 있지만 마냥 이 기업들이 정상화되길 기다리긴 힘든 상황이죠. 지난해 서울 지역 지식산업센터 거래액은 총 6천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38% 감소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연 2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지식산업센터 매매가격 역시 2022년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2% 하락한 것을 시작으로 당연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